미국 FD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많은 양이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이건 그냥 팬으로 넣고 이제 반죽을 할게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임상영양사 김미향입니다. 지난 시간에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면 요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식사 두 번째 이야기로 당뇨 간식편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 조절 때문에 간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고민들 때문인지 제로칼로리 또는 저당 이런 간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칼로리가 없어서 먹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이게 혈당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궁금하셨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로칼로리 음료, 당뇨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로칼로리 음료와 식품들이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혹시 시중에서 이런 제품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통 음료수에는 제로칼로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자나 요즘에 빵 또는 젤리 같은 형태에서 설탕 제로, 당뇨 제로라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을 좀 눈치채셨을까요? 과자나 빵, 젤리에는 제로칼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료 자체가 단순히 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밀가루 또는 코코아, 다른 재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칼로리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뇨 제로라는 문구만 믿었다가 실제로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1회 분량이 기본 사이즈보다 좀 작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1회 분량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탄수화물 함량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당뇨 제로라서 괜찮을까요? 물론 혈당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 아세설판 칼륨, 스크랄로스 또는 요즘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스테비아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단맛은 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는데요.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FDA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건강상의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발표는 되었지만요. 아직 이러한 대체 감미료들이 개발된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감미료들이 오히려 식욕을 좀 증진시키거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장내 미생물 균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아무리 칼로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체해서 드실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라고 보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리사님과 함께 당뇨 환자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저당 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리사님, 지난번에 네. 저희 비빔국수 네네. 만들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어떤 네. 메뉴 가져오셨나요? 아까 영양사님이 간식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유부 샌드위치와 저탄수 아몬드 쿠키입니다. 보통 유부 샌드위치라는 게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네네. 그 메뉴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당뇨 환자분들은 빵을 먹기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빵 대신에 유부를 사용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새로울 것 같아요.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유부, 소고기, 느타리버섯, 양상추, 계란, 간장, 양파, 마요네즈, 방울토마토입니다. 유부 사이즈가 네.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네네. 계란 후라이 말고 다른 형태로 해도 상관은 없나요? 계란 후라이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단으로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고기를 볶을 건데요. 고기 부위는 상관없고 저는 마트에서 파는 그 불고기용 소고기가 있는데 그걸로 준비했어요. 저희 그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로 간장으로 간해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었다 싶으시면 느타리 버섯이랑 이제 양파 넣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고기보다 야채가 더 익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기가 한 어느 정도 익으시면 그때 야채를 넣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유부를 오븐에다가 한번 구워왔는데요.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그냥 한번 구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유부 위에다가 마요네즈를 한번 발라줄게요. 재료가 잘 붙게 하려고 넣는 소스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마요네즈 대신에 이렇게 머스타드를 발라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하나는 머스타드를 발라서 한번 해볼게요. 양상추를 그 유부 크기에 맞춰가지고 손으로 찢어가지고 그 위에 올릴게요. 그 위에 토마토를 올릴게요. 이제 그 위에 이제 볶아놓은 불고기를 올려줄게요. 그 위에 계란후라이 반쪽 자른 거를 올려줄게요. 네, 다음에 저희가 할 요리는 저탄수 아몬드 쿠키입니다. 조리사님 재료 소개해 주시죠. 네,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 인공 감미료. 근데 저는 스테비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 그다음에 이 위에 두 개는 토핑인데요. 하나는 흑임자 가루고 하나는 이제 견과류를 이제 좀 다져가지고 토핑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테비아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네네. 스테비아 대신에 뭐 알룰로스나 아니면은 뭐 에리스리톨이나 다른 걸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거겠죠?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럼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은 반죽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몬드 가루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랑 스테비아, 그다음에 우유 넣고 이제 반죽을 할게요. 확실히 좀 질긴 지네요. 네, 좀 진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밀가루보다 이제 아몬드 가루라 가지고 수분을 흡수하는 게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질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글루텐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네요. 계량만 잘 하셔가지고 반죽만 해주시면은 이 메뉴는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도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오븐팬에 유산지를 깔고 하면은 좋은데 유산지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븐팬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양이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이건 그냥 팬이 붙지 않게 하는 용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흑임자 가루 넣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뭐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 전 사실 얼그레이 좋아해서 홍차가루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몬드랑 이렇게 어울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견과류 위에 이제 토핑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이건 반죽할 때 섞어도 되는 거죠? 네, 반죽할 때 섞으셔도 되고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구우셔도 돼요. 요리 두 가지가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요. 두 가지 다 조리법도 되게 간단해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네,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일반 샌드위치랑 굉장히 네네. 비슷하네요. 네네. 네, 드셔보실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좀 더 얇아가지고 좀 더 바삭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다이어트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로리도 작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이게 질감이 일반 그 밀가루 쿠키랑 좀 달라가지고요. 네네. 약간 마가렛 같은 질감으로 좀 부드러운 쿠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아까 저희가 스테비아 양 쓴 거는 양을 좀 조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거? 참을 적으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빵 대신에 유부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빵 대신에 유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수화물 함량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시피를 좀 활용해서 다른 메뉴로 좀 응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뭐 속재료 저희는 지금 흑인자를 쓰긴 했는데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코아 파우더나 초코칩 같은 경우는 당류 함량이 좀 많으니까 그 재료는 피해서 다른 걸 좀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건강한 메뉴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